라이카 SL의 수동렌즈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M마운트 렌즈를 활용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카 M 어댑터 T가 필요합니다. 이는 이전에 나왔던 라이카 미러리스인 라이카 T와 동일한 어댑터입니다. 이렇게 어댑터를 꽂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U-PIT 코딩이 인식되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U-PIT 코딩의 기능은 렌즈의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인데,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입력해야 사진상에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편집 시 다양한 왜곡 보정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꽂은 다음에는 렌즈 특성에서 M렌즈, 그리고 반투명하게 표시가 됐을 때 자동으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후 촬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50mm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U-PIT 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렌즈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PIT 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렌즈의 경우 렌즈 특성에 따른 보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이렇게 U-PIT 코딩이 되지 않은 렌즈를 꽂았을 때는 투명하지 않고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며, M렌즈를 했을 때총 36개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렌즈의 이름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데이터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렌즈의 노출 값의 경우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 되는데, 조리개 값은 입사량에 따라 바디에서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현재 조리개 값을 F 2.5로 맞춰놨지만, 상황에 따라 2.5가 아닌 3.5 혹은 더 밝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으며, 이렇게 바디에서 자동으로 입사량에 따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노출은 다소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조리개 값에 따른 것은 익스포저 프리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익스포저 프리뷰가 오프된 상황에서는 조리개를 어둡게 할 때마다 이렇게 M 모드로 설정한 뒤 진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를 했을 때 이렇게 노출 수준이 변하게 됩니다. 익스포저 프리뷰를 활성화했을 때에는 이와 관계없이 밝은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초점 모드로는 활용하기가 당연히 수동인데,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먼저 포커스 피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피킹의 경우 피사체를 붉게 설정해 주어 초점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확대 모드를 활성화하여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